안녕하세요. 도룡전입니다. 오늘은 얼굴 그릴 때 어색한 부분이 하나도 없는 완벽한 얼굴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리를 그려보면서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얼굴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어색한 부분이 없이 진짜 사람 같은 완벽한 얼굴을 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요소를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어색하지 않은 완벽한 얼굴을 그리는데 꼭 알아둬야 되는 6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그리실 때 형태도 잘 잡았고 묘사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완성된 그림을 보면 왠지 얼굴이 이상하게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때가 있죠. 얼굴을 그릴 때 6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대로 표현하지 않아서 얼굴이 이상해지는 겁니다. 지금 알려드릴 6가지를 잘 이해하셔서 그림을 그린다면 자연스럽고 완벽한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팔자주름입니다. 얼굴을 그릴 때 팔자주름은 늙어 보이게 하는 포인트가 되죠. 낙서할 때도 많이 이용됩니다. 근데 젊은 사람에게도 팔자주름은 있습니다. 그림 그릴 때 열심히 관찰을 해보면 팔자주름이 보이니까 보이는 대로 그리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늙고 피곤한 얼굴이 됩니다. 팔자주름은 실제 보이는 것보다 좀 더 연하게 그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인중입니다. 인중을 강하게 넣어 보겠습니다. 인중이 강하면 진짜 웃긴 얼굴이 됩니다. 인중도 흐릿하게 그려줘야 됩니다. 코 그림자가 있는 조명인 경우는 그림자를 이용해서 인중을 그려주는 게 자연스럽고 좋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알기 쉽게 코를 단순화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코에서 그림자가 생길 때 인중 부분에서 그림자 모양이 바뀝니다. 이렇게 그림자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인중이 표현이 됩니다. 인중을 그릴 때는 따로 강조해서 그리지 말고 코와 입술 주변에 명암을 그려서 인중이 자연스럽게 표현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밝은 쪽은 인중을 강하게 그리면 안 됩니다. 코피 터진 것처럼 됩니다. 그리는 대상에 인중이 강하게 생겼더라도 그림으로 그릴 때는 실제보다 살짝 연하게 그려줍니다. 시작 지점만 표시하고 중간에는 흐려지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진하고 선명하게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밝은 쪽은 보일 듯 말 듯 연하게 그리고 어두운 쪽도 되도록이면 흐릿하게 그려줍니다. 모델의 인중이 강하게 보인다고 진하게 그리면 웃긴 얼굴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눈 밑부분, 애교살이라고 하죠. 눈 아래쪽을 묘사할 때 강하게 하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고 연하게 그려줍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하고 톤도 많이 넣으면 정말 이상한 얼굴이 됩니다. 멀쩡하고 깨끗한 얼굴에다 애교살을 강하게 넣으면 보기 싫은 얼굴이 됩니다. 거기다가 톤까지 넣으면 완전 다크서클이 됩니다. 얼굴이 XX 피곤해 보이죠. 네 번째는 광대뼈입니다. 광대를 강하게 그리면 나이 들고 심술궂게 보입니다. 그만큼 인상도 강해집니다. 이런 걸 인상 더럽다고 하죠. 그래서 여자 얼굴 그릴 때 특히 조심해야 됩니다. 볼살이 없어서 광대가 밖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마른 얼굴이라서 주름도 많은데 광대 한번 잘못 그리면 하얘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톤으로 표시하는 정도로만 그려줍니다. 다섯 번째는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의 크기와 진하기를 과하지 않게 조심해서 그려야 됩니다. 아무리 예쁘고 잘생기게 그려도 콧구멍이 과하면 XX 웃긴 얼굴이 됩니다. 콧구멍은 강약을 줘서 그려야지 자연스럽게 묘사됩니다. 콧구멍 위쪽은 강하게, 아래쪽은 연하게 그립니다. 이렇게 같은 톤으로 밀어버리면 콧구멍이 너무 진해서 벌렁벌렁하게 보입니다. 콧구멍 전체가 진하면 금방 콧대깔이 심하게 후빈 것 같은 코가 되는 겁니다. 위쪽이나 안쪽 일부분만 강하게 그려주고 전체적으로는 연한 톤으로 그려줍니다. 그래야지 콧구멍이 뚫려있는 동굴의 공간감도 생기고 자연스러운 코의 인상을 그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하악각을 그려줘야 됩니다. 턱 양쪽 꺾이는 부분이 하악각입니다. 취미반들 중에 그림을 제법 오래 그린 분들 중에도 하악각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쁘게 V라인의 턱을 그린답시고 하악각을 생략하면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렸어도 결과적으로 얼굴이 이상해 보입니다. 만화나 일러스트를 그릴 때는 상관없겠지만 사실적인 인물화에서는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턱을 옆에서 보면 귀에서 내려와서 꺾이는 부분, 이 부분이 하악각입니다. 하악각이 강하면 얼굴이 네모가 되고 보기 싫습니다. 그래서 성형할 때도 하악각을 절제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다고 그림에서 하악각을 생략하면 절대 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수정을 해서 그리더라도 반드시 표현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얼굴이 정말 만화 같고 어색하게 됩니다. 이 여섯 가지를 주의해서 그리면 얼굴이 어색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여섯 가지 모두 함부로 생략하면 안 되는 얼굴 모양의 중요한 특징이긴 하지만 강하게 그리게 되면 얼굴이 정말 이상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얼굴 그릴 때 염두에 두고 가급적이면 연하고 부드럽게 튀지 않게 그리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섯 가지를 얼굴에 다 강하게 넣어서 그려보겠습니다. 전부 강하게 생긴 사람은 세상에 없겠지만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엄지손가락도 들어갈 수 있는 크고 강한 콧구멍, 짙은 눈 밑 애교살, 툭 튀어나온 광대뼈, 흉터 같은 인중, 그리고 나이 들어 보이는 얼굴의 대명사 팔자주름 다 강하게 넣으면 흉측한 얼굴이 되죠. 멀쩡하게 생긴 얼굴을 예쁘게 잘 그렸다고 해도 여섯 가지 부위 중에 한 가지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얼굴 그림이 어색해집니다. 그림을 멋지게 다 그렸는데 어딘지 모르게 그림이 이상해 보일 때 이 여섯 가지 부위를 점검해 보시면 완벽한 얼굴을 그리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번외로 간단하게 눈과 입을 그릴 때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눈 안쪽과 바깥쪽을 신경 써서 그려야 됩니다. 눈썹이 있어야겠죠. 눈 안쪽의 모양은 아래로 살짝 내려오고 안쪽 점막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잘 묘사해야지 사실적인 눈이 됩니다. 입의 경우 만화나 캐릭터를 그릴 때 입 끝을 이런 식으로 그리죠. 실제로 입에서 강한 부분은 입 끝부분입니다. 입 끝에 아주 강한 색을 넣어주면 자연스러운 입 모양이 됩니다. 이제 부위별로 간단하게 예시를 보겠습니다. 눈을 그리고 눈 밑 애교살을 묘사할 때는 손에 힘 조절을 해서 최대한 부드럽고 연하게 그려줍니다. 진하게 보인다고 이렇게 강하게 색을 넣으면 안 됩니다. 최대한 부드럽게 그려줍니다. 모델의 얼굴이 조명에 따라 애교살이 강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눈보다는 연하게 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이 보이게 그리면 안 됩니다. 강한 선을 사용했을 경우 부드럽게 풀어서 그려줘야 됩니다. 아니면 이렇게 처음부터 면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면으로 된 선을 아래쪽에 사용하는 겁니다. 콧구멍을 그릴 때는 콧대 쪽 구석을 강조하고 위쪽 라인을 강하게 그리고 콧구멍 안쪽은 부드럽게 풀어줍니다. 팔자주름이 들어갈 위치입니다.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인중도 진하게 해보겠습니다. 얼굴을 아무리 잘 그려도 팔자주름과 인중 때문에 늙고 어색한 느낌의 얼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대한 연하고 부드럽게 묘사해야지 자연스러운 얼굴을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한 선을 긋지 마시고 부드러운 면을 사용해서 그리셔야 됩니다. 찰피를 사용해서 그려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광대뼈를 묘사한다고 할 때 위치가 이 정도쯤 되겠죠. 이렇게 강하게 그리면 절대 안 됩니다. 광대뼈는 라인을 사용하지 말고 무조건 톤을 사용해서 부드럽게 그려야 됩니다. 위쪽은 밝은 면, 광대뼈 튀어나온 부분은 살짝만 강하게, 아래쪽은 다시 부드럽게 밝아지게 그립니다. 이것도 광대뼈가 강할 경우에 해당됩니다. 가급적이면 더 연하게 그리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악각을 없애고 얼굴을 그리면 이런 얼굴이 되겠죠. 엄청 어색합니다. 하악각을 살려서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 하악각이 없는 안쪽 라인과 하악각을 그려준 바깥쪽 라인을 비교해 보세요. 얼굴이 확 달라지죠. 하악각은 얼굴 그릴 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6가지 방법을 기초로 해서 김태리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은 사진을 보고 인물을 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은 어떤 사진을 줘도 잘 그려낼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물론 저는 그렇긴 합니다. 헐. 농담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사진을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사진을 잘 고른다는 것은 사진이 잘 나온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분위기 있게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해도 그림으로 그려보면 그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할 잘 나온 사진은 그리기 좋은 사진을 말합니다. 그리기 좋은 사진을 잘 고르는 방법은 우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이 좋습니다. 아무리 그리기 좋은 잘 나온 사진이라고 해도 얼굴이 작게 나온 사진은 그리기 힘들겠죠. 화소가 높아서 얼굴만 자르고 확대해서 그리면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무리 화소가 높아도 확대해보면 얼굴의 세부적인 라인이 깨져서 흐릿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얼굴이 크게 나온 사진이 선명하고 관찰해서 그리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눈과 입이 선명한 사진이 좋습니다. 빛의 방향과 빛의 색이 그리고 포커스 이런 것들 때문에 부분적으로 색이 날아가서 잘 안 보이는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만 볼 때는 분위기 있고 좋은 사진인데 막상 그림으로 그려보면 형태를 잡는데 애를 먹게 됩니다. 사진처럼 분위기를 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닮게 그리는 게 힘들어집니다. 쎄 빠지게 그렸는데 인물이 닮지 않으면 X가 열받겠죠. 세 번째는 빛이 선명해서 밝고 어둠이 명확한 사진이 좋습니다. 밝음과 어둠의 비율은 대충 3:1 정도 되는 게 좋습니다. 어둠이 너무 많으면 어두운 부분 안쪽이 잘 안 보여서 분위기 위주로 묘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 결과물이 반반입니다. 분위기가 잘 살아서 그림이 멋지게 잘 나올 때도 있고 시커멓게 그려져가지고 그림을 망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밝음이 너무 많으면 정말 그리기 어렵습니다. 근육의 위치나 콧대 부분의 굴곡 같은 부분이 관찰로만 그리기 힘들기 때문에 경력과 실력 차에 따라서 그림이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기다가 그림이 허옇게 뜨고 미완성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두 번째와 조금 겹치는 부분인데 초보자분들의 경우는 눈이 선명하고 큰 사진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화룡점정이란 말이 있을 만큼 사람 얼굴에서 눈이 중요한데 눈의 크기가 작을 경우 세밀하게 관찰을 해서 그리기가 정말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눈동자도 크고 선명하고 흰자도 맑은 모델을 그리는 게 좋습니다. 남자의 경우 눈을 너무 예쁘게 그리면 여성스러워져서 오히려 좋지 않을 때가 있지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눈이 선명하고 큰 사진이 좋습니다. 사진 선택을 잘 하시면 그림 그리기도 쉬워서 재미있고 결과물이 좋아서 성취감도 높아집니다. 형태와 양감을 공부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좋아하는 사람을 그리는 것도 즐거운 일이라서 좋겠지만 그리기 좋은 사진을 그리는 것도 그 이상으로 좋습니다. 알려드린 내용을 기초로 그림을 그리기 좋은 사진을 잘 선택해서 그림을 그리시면 실력 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김태리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는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보고 김태리를 처음 알게 됐습니다. 영화 아가씨나 리틀 포레스트 때부터 알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제 주변에는 미스터 선샤인 보고 알게 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미스터 선샤인 보고 우리 딸이 김태리를 좋아하게 돼서 리틀 포레스트를 함께 봤습니다. 잔잔하고 서정적인 영화라서 제가 좋아하는 장르에서는 한참 벗어난 영화지만 나름 재미있고 좋았습니다. 일본 원작하고 비교하면서 보는 재미도 있습니다. 김태리는 표정이나 말투가 귀여운 것 같으면서도 30대 나이에 어울리는 성숙함이 보이기도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 연기도 잘하고 무엇보다 얼굴을 그리는 사람으로서 김태리의 눈빛이 정말 마음에 듭니다. 오늘 그림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입가에 살짝 생기는 주름도 매력적입니다. 이름도 개성있죠, 김태리. 지금까지 테리란 이름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테리우스, 테리베어. 저는 연예인을 캐릭터로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영화나 드라마가 끝나고 여운이 남아있는 시기에 캐릭터에서 벗어난 일상의 배우의 모습을 보는 걸 좋아하지는 않는 편입니다. 근데 김태리는 캐릭터와 상관없이 풍기는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회가 되면 눈을 땡그랗게 뜬 아주 어린 표정의 얼굴을 하고 있는 김태리도 그려볼 생각입니다. 이상으로 김태리를 그리면서 얼굴을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